좋다, 제군들. 자치령 따위 겁낼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자고. 무슨 일인가? 나쁘지 않은데. 야, 남자답게. 나만 믿어. 간격 좀 벌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해서 간다. 움직여! 자, 남자답게. 그쪽 길로 가면 안 돼. 네. 나만 믿어. 레이너! 없어버려!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시다. 자, 남자답게. 이웃의 수상한 움직임이 있는지 주시하십시오. 불평부터는 발전을 쳐야 할 뿐입니다. 사령관님, 자치령 홀로그램 선전물을 파괴하면 맹스크에 대한 저항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말해. 맹스크 얼굴을 보고 있으려니 고문이 따로. 웃어버려. 말해보라고. 나쁘지 않은데. 특공 다들 어디 있지?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신다. 가족들이, 이웃들이.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특공대 나가신. 사령관님, 대규모 자치령 병력이 마을 중앙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전에 얘기한 특급 배달 작전을 실행해볼까? 무슨 일인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함께 하시길. 레이너, 자치령 선생이 남자답게. 우리 특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특공대 특공대 상황이 좋지 않군.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나만 믿어. 드디어 주민들을 찾았군. 직선은 발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다. 우리 형이 지난주에 광산으로 떠났는데 결국선 연락이 안 돼. 도망자들! 저놈들이 민간인을 쏘자! 움직여! 특공대 나가시다! 자, 나쁘지 않을까? 나쁘지 않을지 따끔한 것들 보여. 맥스크, 천벌을 받을 거다. 고맙습니다. 역시 우릴 잊지 않았군요. 앞쪽에 아직 사람이 많이 갇혀 있어요. 내가 구해내겠어. 레이너 보안관님, 이거 오랜만에 뵙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제한구역이다. 너희 반란군 놈들을 곧 체포한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이제 여러분에겐 무기도 자원도 있습니다. 맹스크가 여러분의 삶을 멋대로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